이제 공부신 선생님 옆에 처음 뵙는 분이죠. 얼마 전에 내린 신탁이에요. 그럼 애동 이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며칠 혹시 되셨나요? 얼마 전에? 이제 100일 기도 막 끝났어요. 100일 기도 막 끝나고 네. 이제 원래 정월 때는 홍수매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름 또 홍수매기 신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바람에 또 오늘 촬영하는 김에 네. 인사시키려고. 정말요? 그러면은 혹시 위치가 어디 계시고 명패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천안에 살고요. 네. 도화신당이라고 천안에 살고 있어요.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번 주제는 네. 조상이 네. 돕는 자손들의 특징인데요. 일단 먼저 오른쪽에 계시는 국무신 선생님 먼저 의견을 한번 하세요. 조상에서 돕는 자손은 아마 계속 귀 되고 높이 되라고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신령님한테 빌어요. 네. 운이라고 할까? 우리 보면 야 저거는 운 참 좋아. 네, 이런 맞아요. 네, 맞아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아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좀 아 내가 조상님덕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그런 걸 전혀 안 믿는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 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뭐 자기네 집안이 뭐 불줄이라 조상님 도와준 게 좀 많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직설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조상덕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굿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꼭 굿을 해야만 조상덕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조상님의 덕을 많이 보는 자손들은 네. 내가 또 그만큼 조상님한테 또 대우를 해드리고 받들어드리면은 그만한 배의 효과를 본다는 거지. 그리고 네. 보면 이게 사주에 조상님 덕을 많이 보는 사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주의 특징은 손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같이 똑같이 세 번을 절을 해도 본인은 이제 조상님의 덕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만한 덕을 많이 본다, 재수를 본다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러드려요. 본인도 가만 생각을 해. 네. 아, 그게 내 운이는 아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이제 또 도화신당 선생님께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도화신당 선생님은 조상님 덕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신령님을 네. 모시고 계시잖아요. 모시고 계시니까 네. 제가 이제 신령한테 빌고 빌고 하다 네. 보면 신령님도 알아주시고 네. 도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밖에 안 해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정말 내 신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제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부 다 꿈으로 내 걸 다 봐요. 내가 하물며 무슨 작두 곳을 뛴다, 무슨 곳을 뛴다. 네. 그럼 지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네. 꿈으로 다 봤더라고요. 꿈으로 앞으로 다 보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도화신당 선생님도 본인 자체가 좀 영광하다는 걸 많이 느끼시나요? 네. 잘 봐요. 아직까지 말을 많이 못해도 그래서 영감을 그러니까 손님하고 대하는 것도 약간 네. 처음이라 네. 좀 쑥스럽고 그렇죠. 지금 촬영하는 것조차 지금 굉장히 어색함을 네.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 찍는다더라고 울렁증 온다고 카메라 이런 만큼 또 그만큼 솔직하신 거니까 네 맞아요 솔직해요. 그럼 솔직하고 직설적이신 거니까 아무래도 한번 천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도화신당 선생님 네. 한번 촬영해 보고 이제 막 신내린 제자니까 가서 네. 보시면 거짓 없이 대신 마지막에 얘기해 드릴게요. 뭐 아무것도 지금 뭐 애동이라 별로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제가 나오는 말대로 그렇죠. 그냥 얘기해 드리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